자, 안녕하십니까. JS 컴퍼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JS 바다스텝 박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군산 비응항 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해양소년단이고요. 이곳에서 약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동해서 오늘은 황도 옆에 변도권에서 지깅, 파핑을 즐겨볼 예정입니다.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포인트를 도착하자마자 바로 지깅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배를 내릴 거예요. 지금 제가 탄 보트가 21피트 정도 되거든요. 이 보트를 일단은 혼자 내리는 방법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리러 가시죠. 인치를 풀어주고요. 미리 좀 여분으로 많이 풀러놔요. 왜냐면 좀 이따 올릴 때 더 수월하게 좋게 풀러주고요. 물테라가 켜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자, 한 번에 내려보도록 할게요. 창문 열어주고 뒤로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후진을 좀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강하게 들어가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물테라를 딱 켜줍니다. 볼테라를 좀 내려줘요. 이렇게 내리고 바로 돌려서 바로 운전을 해줍니다. 다 도착했으면 엔진 멈추고 이제 올려줍니다. 그리고 배를 잡아주면 돼요. 갔다 옵니다. 트레일러 갖다 놓으러. 자, 엔진 내려서 시동 켜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적응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1시간, 빠르면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돼요. 황도 바로 옆에 변도라고 있거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인데 거기에 이제 아주 큰 수중역 하나 있거든요. 그 수중역 근처로 부시리 방어들이 붙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부시리들이 방어보다는. 지금이 시속 5000 RPM에 시속 50km 나오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날씨도 좋고. 원래 사실 아침 일찍 출항을 했어야 됐어요. 아침에 원래 한 5시쯤에 배를 내려서 끝날부를 봐야지. 그 변도는 날물 포인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또 군산 쪽으로 놀러 왔는데 맥주를 또 와이프랑 또 한잔 했더니 아침에 늦잠을 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반 망한 상태입니다. 근데도 좀 아쉬워서 늦게 나가고 있어요. 잠시 후. 자,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변도에 배들이 지금 그래도 한 2-3대 들어와 있네요. 원래 이곳 포인트를 잘 모르는데 요새 외연도권에 부시리 하는 배들이 꽤나 좀 생긴 것 같아요. 일단은 어군이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채비해서 물 가는 방향 확인한 다음에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완료했습니다. 쇼크리더 70파운드, 라인은 4호, 그리고 120g짜리 세미 롱지그 활용해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드는요, 빅소드 VJ2 60XH. 이 로드 같은 경우는 제가 JS 컴퍼니의 필드스텝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잘 설계된 로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로드가 이제 세 가지 스펙으로 나눠져 있어요. XH, 2XH, 3XH인데 지금 이 로드 같은 경우는 루어 맥스가 230g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 거는 이제 250, 그 위에 건 2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30과 250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베이트 모델이고 스피닝 모델도 있습니다. 일단은 슬로우 저킹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바닥에 어군이 없어요. 채비할 때는 바닥에 어군이 엄청 피었었거든요. 지금은 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 한 5m 내외 녀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심이 13m 그리고 수온이 28도 찍히네. 쇼파이트예요. 못 먹었어.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어금 펴 있죠? 어금 펴 있어요. 여기 애들. 아, 왜 못 먹었어? 쇼파이트! 아, 짜증나! 쇼파이트 두 번 받았어요, 지금. 애들이 작나 봐요. 아, 또! 야, 이거 지금 또 쇼파이트 또거든요? 세 번째예요. 아, 메탈 바꿔봐야 되나? 확인은 하고 싶네요. 일단. 부실이 어금 맞는데. 큰 애들은 아닌 것 같고. 히트! 역시나! 방금 이제 바이트 받았네요. 방금 어금 계속 피고 있었는데, 사이즈가, 이거 보십시오.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아닌데, 일단 확인이 됩니다. 자. 아, 빠졌다! 아이고야! 아이고, 씨, 빠졌다!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빠졌어. 아. 근데 이렇게 작은 녀석들이 있을 때 또 큰 녀석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몇 번째 쇼파인데요? 이렇게 되면 작으면 트윈 훅. 조금 더 그 라인이 얇은, 좀 나풀나풀거리는 그런 트윈흙을 활용하셔가지고, 메탈 한 80g 짜리, 조그만 거. 그런 거 활용하면은, 제까닥입니다. 히트! 와, 다 와서 먹었네. 그냥, 놓치더라도, 그냥 드롭봉 하겠습니다. 어, 힘은 좋아. 오케이. 그래. 힘 그만 써야겠다. 자.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다 여기 있는 애들이, 어휴, 힘쓰는 거 보십시오. 자, 아이고, 야, 가만히 있어. 자, 이런 녀석들입니다, 이런 녀석들. 한 60급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잠시 어창에 뒀다가, 제가 좀 사이즈 좋은 녀석 나오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작아요. 근데 부실입니다, 부실이. 기포기장 켜고. 히트! 떨어지는 거 먹었습니다. 방금도, 오케이. 나이스. 오이구요, 힘 좀 쓰는데. 야, 이번에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바닥에서 10바퀴 저킹 한 다음에. 아, 드랙을 못 푸네.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뜰지 되겠습니다. 그래도 완전 작은 사이즈는 아니다. 얘는 한 70 정도? 그래서 손맛이 확실히 서해 애들이 당차입니다. 당차. 아 좋아요. 그래도 서해 부실이라서 힘이 좋아요. 재미있었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한 3시간 정도인데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쉽지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30분 정도만 더 해보고 자꾸 이런 작은 사이즈의 녀석들만 나온다면 일찌감치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나와서 탐색을 해봤는데 다 작은 사이즈들만 나오더라고요. 한 마리 이제 미터 가까이 되는 녀석 한 마리 나오고 나머지들은 죄다 뭐 60, 50 막 큰 게 70 막 이래요. 작년에도 8월 중순 넘어서 9월 초 이때 진짜 큰 녀석들 나왔거든요. 아직은 시즌이 조금 이른가 봅니다. 여기가 이제 8월 중순 뭐 9월 달에도 계속 이쪽 출조해서 금메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군이 또 안 보이네요. 빠른 적힝보다는 살짝 살짝 이 적킹하면서 이 떨어지는 이 콜링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올 때 바이트가 확실히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직인 낚시를 너무 힘으로만 한다 생각하시는데 이 로드의 힘을 많이 빌어야 되는 그런 낚시입니다. 이제 적킹을 하고 나면 로드 초리대 끝이 휘면서 이제 복원을 하죠. 복원을 할 때 메탈이 자연스럽게 탕 튕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로드가 상당히 중요한 낚시입니다. 그러니까 막 루어 맥스가 너무 광범위하게 있는 그런 로드들 같은 경우는 이 액션을 줄 때 뭔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로드를 한 두 개, 최소 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 지역, 그 날씨, 그 상황에 따라서 메탈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메탈에 최적화되는 그 로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도 제가 80g 쓰는데 지금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하는데 아니 멈추고 났는데 어떻게 그걸 와가지고 다다다닥 때리냐. 방금 전에 입질을 들어왔었어요. 와 근데 못 먹었어. 와 웃겨 죽겠네 진짜. 헤트! 이거 보세요. 바로 있었죠. 방금 전에도 떨어지는 거 따라와서 헤트 받았습니다. 원래 입질이 딱 들어오고 나면 훅업을 한번 세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힘 좀 쓰는데요? 예. 여태까지 잡았던 녀석들 중에는 사이즈가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네? 아닌데요? 조류 때문에 그랬나봐. 비슷비슷하네. 얘도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아. 아이고야. 자, 부실입니다. 사이즈가 아쉽지만 그래도 제 패턴대로 낚시가 되니까 재미는 있습니다. 손맛도 좋고요. 확실히 애들이 작아도 힘이 너무 좋아요. 제대로 훅업이 됐죠? 얼른 빼서 사실 뭐 방생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부모님이랑 휴가를 나와 있어요. 부모님이 또 부실이 회를 또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드시고 싶다 해서 제가 아들인데 또 휴가 때 또 부실이 한번 드시고
드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또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어군이 피지 않은 상태인데 애들이 있긴 있나봐요. 좀 모여있지 않고 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태. 확실히 작은 메탈에 반응이 좋습니다. 마지막 흘림에 과연 나와줄 것인가? 오늘은 좀 물색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빠른 액션보다는 좀 슬로우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좀 더 많이 보여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물색이 조금 좋다 그러면은 빠른 적힘, 애들한테 너무 많이 보여주면은 안 됩니다. 애들이 되게 경계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물색이 탁할 때는 조금 더 폴링을 많이 주고 슬로우 그리고 물이 맑다 그러면은 하이피치 빠르게. 우리 JS 컴퍼니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 베스 쪽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직익낚시 별로 흥미를 느끼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이 다니는 분들 중에 베스 낚시 프로 하시다가 또 바다 지금 이제 직인 파핑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다니는 동생들이 베스 하면서 같이 바다 하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동생들도 와, 또 이렇게 바다 나와서 직인 파핑 하니까 너무 재밌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베스도 재밌지만 이런 바다 쪽 직인 파핑도 재미가 좋습니다. 한번 올해는 도전을 해보시고 다른 장르도 같이 즐겨보면 또 다른 또 재미가 있어요. 저도 올해는 좀 베스를 좀 많이 배워보고 싶었는데 진짜 또 이렇게 한 해가 벌써 중반까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베스 또 JS 컴퍼니 베스 프로님들도 성적 기가 막히잖아요.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베스 프로님들과 함께 조인해가지고 같이 배도 타서 직인 파핑도 하고 저도 한번 베스 프로분들 경기 뛰실 때 서포터로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 바람이 어마무시합니다. 바람이 터져가지고 어차피 이제 철수할 시간도 다 됐고 오늘 낚시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또 뭐 한 3마리 정도 잡았네요.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부모님 횟감은 잡아서 다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이동해볼게요. 와, 바람이